잠수함 패치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 해군 잠수함 생존들이 쓰고 있는 잠수함 휘장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대부분의 세계의 잠수함 휘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휘장 세계에서는 이것을 보면 또 오리지널인지 또 이미테이션인지를 또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미테이션인데 카피해서 만든 거라서 우리 이제 수집가들한테 좋아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실제 기차 대접에 쓰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좀 희귀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네, 색깔도 다르고 조금 카피본은 조금 조잡하다고 해야 되나? 표시를 합니다. 우리 수집가들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만 보고도 어느 나라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한마디로 보면 안다? 그렇죠. 보면 알고 굳이 이제 수집가들 간에 이제 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나라 휘장이 있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또 내가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는 이제 교환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마치 제, 포켓몬 카드와 같군요. 독일제 독일 2차 대전 때 쓰던 건데 진품은 정말 비싸요. 얼마 정도인데요? 수백만 원. 실제로 함부르크 보석산 그 뒤에 가면 독일에 아주 오래된 이런 휘장 판매점이 있어. 그만큼 이 휘장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만큼 수집가들 사이에는 진품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치기 때문에 경매 이런 것도 안 하죠. 경매하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게 1차 대전 때 휘장이고 이게 2차 대전 때 잠수함 휘장인데, 그럼 독일이 제일 휘장 많이 만들어요? 독일이 이제 잠수함 관련해서는 역사가 깊다 보니까 이런 휘장들이 좀 희귀하죠. 이것은 이제 일본인데 이것도 진품은 굉장히 비싸. 이거 가품이에요? 이건 가짜지. 딱 보면 안 딱 보면 알지. 이거는 이제 캐나다. 캐나다 지금 쓰고 있는 휘장이고 여기 있는 거는 이게 대만, 대만 요 밑에까지 다 대만이고, 그 위에 은색하고 그 위에 작은 배치 칠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까만 거는 인도네시아는 이거 상어예요? 응? 상어네? 상어를 이렇게 해놨지 인도네시아. 신기하네, 특이하네. 대부분 이제 이 휘장 속에 나오는 그 고기들이나 돌고래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 거 본 따서 이 해마 같은 돌핀 피쉬를 이렇게 썼다가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돌고래로 바꿨어요. 이태리 저 잠수함도 이 돌고래, 돌고래로 돼 있고, 이는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또 다 어떤 돌핀 피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이게 캐나다라고요? 요거는 영국. 영국이랑 캐나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게 캐나다였나? 이게 캐나다. 영국하고 아주 그 비슷하게 생긴 게 호주예요. 호주. 이게 호주죠. 이게 호주. 그 거의 비슷한데 호주권은 가운데 조금 없네요. 매끈하고 반짝반짝하네. 비늘이 있는 게 차이죠. 요게 노르웨이. 요게 스웨덴. 스웨덴. 스몰 패치는 캐나다. 진짜 한 2cm 될라나? 요것은 그냥 공식적인 배치가 아니고 사복의 기념으로 이렇게 우리 양복이나 사복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귀엽네요. 잠수함 관련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양복을 한다. 캐나다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런 스몰 배치. 요거는 조금
특이한데 터기야 특이한데 이거는 리본이 있는 게 이거는 부인들용이야. 그래서 부인, 딸용 없어요. 딸용 부인이나 딸이 있으면 되지. 여자들이 있으면 되는 그런 용도지. 그리고 보면 이제 영국도 스몰 배지가 있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쁘게 그렇게 부착도 하고 있어. 한국도 스몰 배지 있어요? 한국도 이제 이렇게 작게 해서 이거는 이제 공식 배지가 아니고 비공식으로 자그마하니 만들어서 양복이나 사복에 이제 달고 무슨 이거는 X스몰 이거는 스몰 약간 이것도 이제 이건 비공식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무슨 사이즈가 없어. 그래서 만들 때마다 조금씩 크기가 이제 달라. 얘는 독일이에요? 그거는 터키. 이번에 터키도 이제 지휘관 배치, 장교용 배치, 부사관용 배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스몰 배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다 오리지널이에요. 아까 터키 친구도 많아서 터키 애들이 여기서부터 네. 러시아 배치들이 쭉 있는데 소비에트 이게 지금 러시아 해군기거든? 현재기? 러시아 이게 러시아 해군기고 그런데 러시아 애들은 특이한 게 각 배마다 배치들이 다 있어. 부대별로도 잠수함 배치가 있고 각 배에도 잠수함 배치가 많아서 러시아 배치만 다 모아도 여기를 꽉 차. 그 정도로 배치가 많아.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다 매겨지는데 내가 소장한 것 중에는 이거. 이게 확실히 좀 좋아보인다. 그 다음에 이거 좀 희귀하고 값 비싼 얼마에 배치죠. 팔려요? 팔면? 글쎄 뭐 한 돈 1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아빠 밤에 잘 지키고 계세요? 이것은 네덜란드. 깔끔하지?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의외로 잠수함 그 역사가 깊어. 자부심도 많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야. 요 큰 거 작은 거. 이것은 이스라엘 잠수함 함장한테 내가 직접 받은 건데 여기 위에 별이 있잖아. 별이 있는 것은 지휘관만 다는 거야. 이봐. 이게 다 미국 기장이거든. 이봐. 여기에서 이만큼. 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핵잠수함. 그 문제의 핵잠? 문제는 무슨 문제야? 그냥 여기 보면 탄도 미사일이 있지. 가운데 있는 게 탄도 미사일. 그 영화 같은데 막 쫓아가는. SLBM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그래. 잠수함에서 쏘는. 그런데 이런 잠수함을 부모라고 하는데 이걸 부모를 타고 나가면 뭐 출동이 한 6개월도 걸리고 이래. 왜요? 작전이 많아서? 작전이. 얘들은 물 밑에서 아주 장기간 작전하는 그런 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출동 갔다 오면 요 밑에 구멍에다가 별을 하나씩 꼽는 거야. 여기 별 꼽는 구멍들이 있지. 이런 것도 다 여기도 이제 배를 꼽는. 요거는 옛날에 쓰던 얘들 그 잠수함이고 지금은 안 써 이걸. 지금 쓰는 것은 이거야. 근데 여기 구멍이 6개인데 그럼 최대 6번밖에 못 해요? 그래도 아빠도 6번을 갔다 온 사람 못 만나봤어. 왜요? 그 현직에 있는 동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근데 아마 6번 갔다 온 사람은 정말 베테랑일 거야.